안녕하세요. 김성일입니다. 이 시각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영어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이 된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사과했습니다. 이 아나운서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. 미숙한 인터뷰 진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미숙한 진행이었다.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습니다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영어로 물어보고 이탈리아어로 대답하고 한국어로 통역받는 신개념 인터뷰. 통역사 무시에 잔디구장 안에 하이힐 신고 들어가고 호날두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뭐 하자는 플레이요. 경기도 인터뷰도 총체적 난국. 시청자 중에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인터뷰를 한 걸까? 호날두 보러 갔는데 못 봐서 심통이 나셨나? 아나운서한테 개떼처럼 달려드네.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상황 판단 능력이었네요. 아쉽습니다. 지난 26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가 1시간 지연됐고 호날두 노쇼 사태로 축구팬들이 분노했는데요. 이 아나운서가 유벤투스 골키퍼 부펑과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.